아, 처음에 소매 잡 세우밀기에서 공간 만들고 발루키가 쉽겠지. 왼발 돌려 들어가고 다시 원위치. 이때 뒤꿈치가 상대 가슴 쪽에 있어야 돼.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지. 매그락 당할 수도 있지. 네, 오른 발등이 상대 골반 쪽으로 들어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손이 다리 안으로. 그 상태에서 상대 체중이 내 몸에 실려 있어야 돼. 그래야 넘길 수 있고 왼 정강이 내리고 오른 무릎으로 차면서 그대로 수입. 넘어갔을 때 발목 얇은 부분이 상대 바이셉에 들어가 있고 왼손이 목 밑으로 들어가고 오른손이 겨드랑이 파면서 아랫배로 상대 팔 눌러서 바이셉 락. 오케이. 빼고 상대가 이제 무릎에 체중을 싣고 날 넘긴다는 걸 아니까 무릎을 밀어버리는 거야. 밀어버리고 사이드 마운트를 눌렀어. 아래 있는 사람이 어깨를 잡아줘. 왼손이 소매 잡고 있고 오른손 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잡고 오른발이 와서 네 개를 만들어줘. 다리 두 개랑 손 두 개. 근데 다시 오른발 나와봐. 마음이 급해서 왼손부터 오는 순간 팔을 띄고 있는 순간 이때가 두 개가 된다. 오른손하고 발만 되잖아. 이때 상대가 도망갈 수가 있어. 그지? 상대가 상체를 세우면 도망갈 수가 있어. 놓쳐버린단 말이야. 왼손부터 오지 말고 오른발부터 가서 먼저 걸어 놓고 꽉 누른 상태에서 이제 왼손이 뛰어도 그래도 세 개잖아. 그리고 어깨 같이 잡아주고 두 손으로 누르면서 허리를 펴줘가지고 바이셉나 라소 가드. 걸었어. 그래서 발등을 넣고 수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상대가 무릎 밀고 들어왔어. 사이드 마운트 누르니까 바이셉 해야겠다. 그래서 어깨를 잡았어. 어깨를 잡았더니 상대가 바이셉 당할까봐 허리를 세워버려. 그러면 오른손으로 당겨도 당겨지지 않지. 이두근보다 허리 힘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 오른팔이 옆구리 쪽으로 가고 그래서 왼발을 차서 상대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상대 중심 잃지 않으려고 손을 짚고 버틸 때 회전해서 들어가고 다리 왼발 깊이 넣고 오른발 피겨포 톤 바꿔 잡고 손을 어떻게 잡아요? 소매 그다음에 위. 왼손으로 있다가 당기면서 일어나면 좋겠지? 오른발 들었다 내리는 힘으로 일어나면서 상대 오른쪽 어깨로 떨어지도록. 왼손을 짚을 수 있지만 오른쪽을 못 짚으니까 오른발 뒤로. 이때 허벅지 바짝 조여줘야겠지? 그 다음에 왼손 겨드랑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앞깃 잡고 오른손 뒷깃. 그리고 두 손 그립해도 상관없어. 도복이 없으면 두 손 양손 그립해도 되고 아랫배를 들어서 상대 얼굴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배가 상대 손목을 밀면서 꺾이게 되겠네. 라쏘를 했더니 상대가 무릎을 세워가지고 상대 허벅지를 누르면서 그지? 허리를 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위에 있는 사람은 허리 힘으로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허리 힘하고 싸우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 상태에서 오른발로 살짝 밀고 상대 다리 안으로 오른발을 집어넣는. 내가 당겨지는 게 잘 안되면 내가 들어간다 이 생각으로. 그래서 오른손으로 상대 손 컨트롤하면서 내 오른쪽 어깨에 체중을 싣고 왼발을 이용해서 상대를 기울여버려. 그러면 상대가 왼쪽으로 치우치겠지? 이때 상대 오른발 체중이 없으니까 내가 안으로 파고들기가 좋아져. 왼발 계속 컨트롤하면서 그지? 왼발을 이용해서 내가 회전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쭉 차면서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발이 체중이 떠야 내가 머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쑥 들어. 머리가 들어갔으면 이제 왼손 놔주고 왼손으로 허벅지 밀면서 내 왼무릎을 빼준다. 자, 상대는 중심 잡으려고 몸을 똑바로 맞추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 왼 정강이와 오른 허벅지를 이용해서 뻥 차줘. 상대 앞으로 기울어지면 오른발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대 벨트를 잡아준다. 왼손을 잡아대고 오른손 잡아. 그럼 오른손 잡았으면 왼손이 뒤로 짚고 앞으로 일어나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야. 상대를 잡아당겨도 앞으로 일어나려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뒤로 빠지면서 상대를 백을 잡을 수가 있겠지? 다시 앉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상대가 가만히 안 있어. 일어나 버리는 거야. 내가 일어나기 전에 상대가 먼저 일어나 버렸어. 지우가 일어나 버렸어. 상대를 당겨서 상대 체중을 나한테 싣고 발로 차고 상대가 떨어지기 전에 감아 버려. 떨어진 다음에 감으면은 좀 늦는다. 이때 내 머리가 상대 단단히 붙여야 상대 박치기 할 수도 없고. 자, 머리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뒤통수로 받을 수도 있겠지. 실수일 수도 있고 일부러일 수도 있고 팔꿈치로도 맞을 수도 있고. 붙이고 있어봐. 팔꿈치 쳐봐. 안 되지. 머리로 박치기도 안 되고. 그래서 단단히 잡아줘야 돼. 이때 목 옆에 있는 손을 보호해주라고 했지. 목 옆에 있는 손이 조르기 손이니까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야지.